네. 화장실 갔다 왔고요. 자, 이제 2교시. 2교시가 됐어요. 2교시는 해서 막 그런 약간 그런 파프리카에서는 약간 그런 야인시대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 아, 물론 이 동영상 컨텐츠에서도 야인시대에 대한 얘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유튜브에다가 그 사진에다가 그냥 사진에다가 그 뭐냐 ASMR처럼 그 음성 파일만 딱 깔아가지고 그냥 간단 편집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 동영상은 한뭐그 정도 올리면 되니까 뭐뭐 뭐 딱히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 그래서 그런 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하여간 올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뭐 야인시대 얘기도 뭐 하고 뭐 그럴 거예요. 야인시대 얘기도 뭐 이런 거 하고 약간 그리고 이제 안철수 씨가 생각이라는 자서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식 테이너의 생각이라고 자서전 쓰진 않을 것 같고요. 하여간 뭔가 나도 이제 뭔가 그 책으로 엮을 만한 컨텐츠를 좀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 말고 그렇다고 그걸 내가 김승훈의 생각 뭐 이렇게 할순 없잖아.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할수 없잖아.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생각은 있어요. 하여간 좀 그런 좀 컨텐츠를 좀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아, 나도 나는 내가 안철수의 생각을 내가 사서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첫 직장 갔을 때요. 나첫 직장 갔을 때 그때 막 안철수 씨가 굉장히 그 뭐냐 막 청년들의 막 멘토가 되고 막 엄청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내첫 직장에서 팀장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그 승우 씨 안철수 씨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우 나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랬는데 그 결국은 그 사람은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까지 했다가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고 정당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번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씨하고 유승민 씨하고 힘을 합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더민주나 자유한국당 아니면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요즘 뭐 하나 몰라. 요즘 뭐 하나 모르겠어요. 안철수 씨, 유승민 씨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담 씨가 SNS 활동을 활발하게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대선 시즌 때, 내가 유승민 씨, 막, 내가, 문 대통령이 후보일 때하고, 문 대통령 후보일 때하고, 뭐냐, 후보일 때, 그리고, 심상정 씨 후보일 때, 그리고, 유승민 씨, 안철수 씨, 다 내가 한 번씩 방송을 했거든요?
독일 간다고 했다가 딱 걸려? 가면 되는 거지 왜 기자들한테 걸려? 갔다가 올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요, 자녀분이 어차피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씨는 미국 갔다 올만해. 응. 자녀 얼굴 본다고. 가족 얼굴 보러 갔다 온 거잖아, 안철수 씨는. 응. 그런 거고. 하여간. 와, 내가 지난밤에요, 국정감사 한 얘기 중에서요, 손예원 씨하고 그 선동열 감독 그 바람 청문회 있잖아. 그 부분, 거의 한 40분짜리 동영상인데, 하루 사이 조회수가 500이 넘었다? 아니, 왜냐면 내 유튜브 채널에서 하루에 동영상을 500회를 봤다는 건 진짜 많이 본 거거든요? 그것도 긴 영상을? 엄청 대박인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은 건 많아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많고, 어쨌든 뭘 해서라도, 좀, 이게, 물론 이제 녹음으로 하는 거면, 좀, 할 말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되죠. 빨리빨리 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계속 어떻게든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거기서는 뭐 드라마 얘기도 좀 해보고 싶고, 아, 베라를 같이 가서. 근데 그날 수다 주제를 뭘로 할까 솔직히 좀 생각도 해야죠. 근데 지금 내가, 아니, 모범생님하고 일정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일정이 잡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고 지낸 동생 있잖아요. 가끔씩 연락하는. 같이 어디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하고 같이 베라를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둘이서 먹으면 되지. 파사원님 아까 나 화장실 갈 때쯤에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스케줄이 되면 뭐 같이 방송하는 거고, 아니면 뭐냐, 나 그날 좀 방송 좀 아예 그냥 낮에 방송을 켜는 거지. 낮에 베라에서 방송 켜고 하프 갤런 시켜놓고 시간 때우면서 거기서 방송하고 앉아 있는 거지. 뭐 강남 한복판에 베라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그냥 뭐 하고 있겠죠. 가락동 쪽 베라는 힘들어. 가락시장 쪽에 베라는 힘든 게요, 그 베라 있는 건물에 작은 고모가 살아. 그쪽에서 가면 강남은 멀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그래요. 백성역에서 신사역까지 논스톱이잖아. 근데 막히잖아요. 서울 도심? 서울 도심 아니면 신촌? 아, 일산 쪽이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일산 쪽이면 신촌도 괜찮은데. 아니면 뭐 저기 연신내? 아, 연신내면 내가 멀다. 연신내는 내가 멀어. 연신내는 내가 멀어서 힘들고요. 백성역 가깝다고요? 아, 근데
내가 그 구간 알거든요, 3호선. 그 구간 두 정류소가 역간격 길어요. 그쪽이 역간격 길잖아요. 대공역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정역 원당역 엄청 떨어져 있잖아. 그 지상으로 가는 부분. 그래요? 하여간. 근데 아 백석역도 내가 멀다. 내가 백석역도 멀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백석역을 가려면요, 그 신촌에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버스를 타요. 광역 급행 버스가 바로 다음 정류소가 백석역이긴 한데 엄청 걸려요. 그렇고요. 그래서 아 서울 쪽으로 가는 거? 그래요? 그러면 신촌 괜찮은 거? 보통 그 일산 쪽에서 그래서 서울 쪽 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 관문이 신촌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왜냐면 내가 누구를 만날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요즘 수요일에 계속 판교를 가잖아요. 근데 판교가 판교에 배라가 없는 거야. 판교에 스타벅스는 겁나게 많다. 판교에 스타벅스가 한 3개인가 있어요. 그 판교역 동쪽에 하나 있고 판교역 서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판교역 그 북쪽에 그 회사들 막 많은 데 있잖아. 거기에 하나가 있어요. 판교에만 별다방이 3개가 있는데, 판교에는 별다방이 3개가 있고, 맥도날드도 한 2개인가 있다? 2개인가? 1개인가? 그냥 맥도날드 2개 있고, 롯데리아 하나 있고. 근데 판교에 베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교 테크노밸리 쪽엔 베라가 없고요. 저기 서판교 가면 있어. 근데 오히려 서판교는 그 고속도로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길거든요. 서판교는 서판교가 더 길기 때문에. 오히려 서판교보다는 그쪽이 낫죠. 그 서판교보다는 차라리 그 분당 서현역으로 가지. 서현역에는 배라 있어요. 양재까지 1시간? 아, 그게 돼요? 의외로 그 3호선이요. 3호선하고 4호선이 곡선 구간이 많아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역이 그 9호선하고 7호선은 딱그 도로 위에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 3호선 플랫폼은요, 정확히 그 경부선 건물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3호선 그 뭐냐 티켓 체크하는 데가 지하 2층이 있는 거예요. 3호선 티켓 체크하는 층이 지하 2층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하 1층에 될 수가 없어. 그 고속버스 터미널 시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하여간. 그렇구요.
먹고 싶다고요? 내가 아이스크림 오늘 먹으니까 막 먹고 싶긴 하겠다. 하여간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뭐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시청자고 하는 거고, 모르겠어. 누군가 만나서 같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 좋진 않아요. 돈이 없어요. 내가 다 좋진 않고 돈이 없어요. 돈 없는 게 죄지. 돈 없는 게 문제죠. 에휴. 하여간. 이것만 다 먹고 오늘은 스마트폰이요, 갤럭시 S7. 이거 2년 넘었어요. 이거 갤럭시 S7으로 내가 보기에는 한 3, 4년 또 써야 될것 같아. 갤럭시 S3처럼. 이걸 한 3, 4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바꿔서, 그때 이제 내 돈으로 내가 핸드폰을, 내가 결제를, 핸드폰 요금 막 이런 거낼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폰두개 써야 돼요. 통화용하고 방송용. 통화용 폰, 방송용 폰, 그렇게 두개 써야죠. G6? 하여간. 참, 어쨌든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리고 좀 많이 녹아가지고 마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의 특징이 그거야. 먹다 보면은 녹아요. 그래서 의외로 다 먹을 수 있어. 이럴 수 있고, 그쵸. 이름은 투게더인데 혼자 독식. 더 위너 택시러, 승자 독식. 그 아바의 노래죠. 더 위너 택시러. 그게 보통 그 야구 그 단기전에서 시리즈 최종전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승자 독식이거든. 더 위너 택시러.
그 노래 참 좋은데. 근데 가사 자체는 좀 슬프대요. 아니, 어떤 아는 누나가 그 노래를 꽤 좋아하더라고. 지금은 애엄마지만. 어쨌든. 어쨌든 혼자 다 먹어. 혼자 다 먹고 있어요. 오늘의 방송 하이라이트 방송 동영상 제목은 유튜브에 올릴 거지만요.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제목은 이거예요. 투게더와 함께하는 컨텐츠 토크. 컨텐츠, 아니, 컨텐츠와 관련된 토크. 인증요? 잠깐만. 다 긁어서. 싹싹 긁어서. 이게 마지막엔 좀 녹았어요. 그래서 짜잔, 클리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난 이건 혼자서 다 먹더라고요. 내가 단 거를 좋아하니까 그냥 다 먹게 되더라. 그렇다고 해요. 그렇구요. 잠도 안 자고 이 시간까지 안 자요? 아니, 뭐, 이 시간에 요 방송보다 더 많은 사람들 몰려있는 방송도 많은데, 뭐. 다 그렇죠. 이 시간대까지. 오늘도 아침에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경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나도 조금 지금 무리를 좀 하고 있는 거긴 해요. 메이저리그 경기가 지금 포스트시즌이 원래 오늘이 그거 예정이었어요.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이 오늘 하는 날이에요. 근데 4차전에서 끝났거든. 4차전에서 끝나버리니까 지금 약간 지금 휴식일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고요. 피곤하다.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불면증 일어났다고요? 나는 그 전부터요. 나는 그 전부터 불면이었어요, 이미. 아, 그리고 나는요, 오히려 스마트폰으로요, 나는 오히려 좀 잠이 드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좀 썼어요. 뭐 노래를 듣든지,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자든지, 뭐 그런 식으로. SNS 하다가 자든지.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그냥, 피곤하다 자야지, 뭐 이런 거. 나는 오히려 그렇게 썼는데? 아, 그리고 ASMR 컨텐츠 있잖아요. 딱 이어폰을 꽂는다? 이렇게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아요. 양쪽 귀에 꽂고, ASMR 중에서, 집중력이 잘 되는 게 있고, 잠이 잘 오는 게 있어요. 그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막 잠이 잘 오는 막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좋은 거는 어느 정도의 그 백색 소음이라고 있어요. 뭐, 그냥
뭐, 펜 소리라든지, 글씨 쓰는 소리라든지, 키보드 소리라든지, 이런 게 집중력이 딱 좋은 거예요. 키보드 소리. 그렇고, 그게 키보드 소리고, 뭐냐. 잠이 잘 오는 ASMR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상황극. 상황극 ASMR 있어요. 막, 여자 사람의 입장에서, 막, 남자 사람한테 막 고백해.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 귀 파주는 소리 있고요. 보통 그귀 파줄 때, 뭐냐, 눕혀가지고 귀 파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뭐냐, 귀에 딱 이렇게 대고, 뭐, 귀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소리, 뭐 이런 거 있거든? 뭐, 입소리. 딱이 귀에 딱 대는 느낌을 하고, 뭐냐, 뽀뽀하는 그 소리 있어요. 키스하는 소리. 되게 뭔가 편안하게 자는데 은근히 도움이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외로워서 그래. 이게 외롭다 보니까, 딱그 귀에다가, 키스하는 소리 막 이런 걸 계속, 한 시간 동안 연속을 막 하는 거 틀어놓죠? 하다가 잔다? 진짜요. 딱그 느낌이 싹 좋아지면서 자.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내가 외로워서 그래요. 요즘 나 외로워서 그런 ASMR 들으면서 자요. 외로워서. 그냥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옆에서 누군가 껴안고 자고 싶은 거. 애 낳고 싶어서가 아니고 애 만들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누군가 옆에 좀 있어야 좀 편한 것 같아. 그냥 누군가 좀 옆에 있다는 생각 그거 자체가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 결혼을 해야죠. 근데 결혼할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네. 얌의 손금에 의하면 내가 운명적인 이성을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할 정도고, 만나게 될 경우는 동갑이나 1살 연하를 만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들, 딸 반반씩 낳을 거라고. 아, 반반씩 골고르면, 한 명씩이면 좀 약간 서로 외로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들 둘, 딸 둘, 네 명씩은 낳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죠. 아이 4명 낳으려면. 그냥 그렇고, 좀, 뭐냐. 뭐, 그래요. 좀, 되게, 좀, 이제 좀 뭔가, 그러니까 어른들 신경 안 쓰고 좀그내 활동 이런 거를 되게 묵묵하게 좀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기는 해요. 애는 안 낳아도 돼. 뭐 나오면 좋겠지만 뭐안 낳아도 상관없고 그냥 배우자가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근데 나는 그건 아니야. 그냥 여자면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여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다. 난 그냥 이제 남자만 오면 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남자면 돼. 뭐 하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나는 그, 근데 그렇더라고. 좀 아주 이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적당히 이쁜 여자를 만날 수도 있대요. 아니 뭐 적당히 이쁜 정도면 좋은 거지. 적당히 이쁘면 좋지. 그래야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욕심은 없는데 외로워. 욕심은 없는데 외로워가지고, 어우, 보통 이런 얘기는 원래 술 마시고 하는 건데, 네? 나는 지금 단 거를 먹어서 그런가? 이게 그단 거를 먹죠? 딱그단거 먹으면 되게 그 기분이 좋아진다? 그 기분이 좋아졌다가 그 좋아지는 기분이 확 빠져요. 근데 사실 그때 좀 많이 급 우울해져요. 그거 조심해야 돼. 하여간 와 이거 고카페인 함유라는데 나는 이 고카페인을 마시면 마실수록 왜 자꾸 막 졸음이 올까요? 나는 카페인으로 뭔가 카페인보다요 이게 신경이 그 신경이 뭔가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어느 좀 몸에 이곳저곳 신경이 좀 약간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큰것 같아요. 카페인보다. 그래서 몸이 항상 힘들어. 그래서 몸이 항상 피곤한 것 그래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이제 피곤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여기서 좀 쉬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내가 마무리할게요. 네.